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 친구, 제 친구 돌이에요. 아, 잠깐 나와 있어봐. 아, 상쾌해. 저는 항상 아침에 준비되지 않을 때는 이클립스를 먹어요. 아, 여러분 지금 괜찮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하루를 밀착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저의 하루 첫 루틴, 물 마시기와 그리고 뭐였지? 아, 맞다. 운동하기. 물 마시기와 운동하기. 저는 항상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저의 성실, 어떠한 보면 저의 끈기와 노력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운동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가볼게요. 이따 봐요. 아, 끝났다. 아침에 깨고 그러냐. 아! 이제는 리얼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네, 사실 저의 운동복은 원래 어디였지? 그 여기에 있네. 아니 이게 정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미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네요. 빨리 옷 갈아입고 올게요. 네, 갈아입었고요. 이제 양말도 정돈되어 있는 짝짝이네. 완전 운동인 아닌가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언제 뵐지 모르니까 Manner makes man을 위해서 이클립스를 챙깁니다. 아, 조나단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느낌 아시죠? 저는 운동하러 다녀올게요. 안녕.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기분 좋아요. 되게 정신도 맑아지고 일찍 일어나게 되고 나란히 뭔가 활력 있어 느낌? 네, 여러분, 지금 저는 스케줄 하러 가면서 느낀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에요. 다 도착했어. 도착.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이라 대기실로 갑니다. 잠깐 BAB를 먹고 바로 다시 옷 갈아입고 할 건데. 아, 여러분, 이번엔 저의 매니저님 김채민 매니저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촬영하다 보면 진짜 오랫동안 얘기하니까 되게 입이 건조해지고 약간 좀 괜찮나? 내 입 상태? 오늘 운동 조나단과 뽀뽀도 가능? 어? 그거는 잠시 마이크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밥 먹고 있네. 아, 잠시만. 지금요? 네. 알죠. 저는 괜찮아요, 보죠? 아니, 다 하시면 올게요. 아, 다 하고, 지금 하셔야 되지 않나요? 네? 아니,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따 30분 뒤에 다시 올게요. 예. 안 오실 듯? 다른 분이 오시겠지.
저는 이제 여러분 촬영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양치할 시간이 없어서 저는 항상 그럴 때 이제 어떤 이클립스 좀 넣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하나입니다. 오늘은 오프예요. 제가 쉬는 날인데 이 쉬는 날을 좀 어떻게 의미 있게 meaning 의미 있게 좀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매니저 형들과 조금 이제 우리 집에서 집들이를 진행하면 어떨까, 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집들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로 전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형 오는 거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오늘 오는 거잖아. 혹시 올 수 있어? 우리 집 지금 맛있는 것도 시킬 건데 나랑 같이 함께 집들이거든? 뭐 미리 초대 안 하고 이렇게 당일에 초대하는 경우도 있나? 원래 번개라는 게 또 번개의 맛이 있잖아. 메뉴가 뭔데? 메뉴 족발? 일단 한 명은 오케이. 다음 누구로 해야 될까? 경평으로 해야겠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바쁜가? 한 번 더 해야지.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우리 매니저님. 번호가 유출되구나. 여보세요? 와우, 0.1초로 받으시네요. 아, 대기해야지. 아, 대기. 그 집들이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집들이도 대기 가능? 와, 나한테 방금 축구 끝났는데? 오늘 비 온다고 축구 안 한다며. 오케이, 바로 갈게. 오케이. 아, 이제 기다리면 오겠지? 맞다, 시켜야지. 달콤 JMT 마늘 보쌈. 아우, 많이 시켰나? 다 먹겠지 뭐. 집들이 하면 또 뭐가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선물이 필요하죠. 뭐 가지고 올까? 나 공기청정기 없는데. 여러분, 음식이 오면 다시 바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왔다. 왔다, 보쌈! 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국수 맛있겠다. 어? 맛있겠네. 이거 내 거야? 아니, 그거... 아니, 이거... 얘마! 한번 먹으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여운이 남는 친구들만 있네. 아, 맛있겠다. 왔다. 하이. 오. 족발. 아유. 오. 집들이라고 또. 이거. 아니. 감사했다. 떠나야지 임마. 감사합니다. 고마워. 족발 시킨다며. 아, 시클레인데 지금 배달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래, 밖에 비 오더라. 아, 편하게 생각해보세요. 리샤 어디 갔어? 리샤? 어. 왜 리샤? 나 집들이 와서 리샤를 찾고 있지. 없어? 아, 있어. 그 가자, 없어. 아니. 아유, 손 좀 씻고. 리샤 여기 있니? 그래서 오늘 집들이 뭐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돼? 집들이 타임테이블 먹고 나 집들이 선물 받고 형도 다시 집 가는. 그래서 제가 유튜버잖아요. 제가 좀 뭔가 뭐라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끝말잇기 같은 거 할까? 아, 또 보쌈 먹다가 끝말잇기 하는 건 처음이네. 형이 생각하는 거 한번 던져줘. 내가? 나 먼저? 입냄새. 왜 갑자기 입냄새? 뭐 말보선 먹고 그냥 떠오른 거예요.
나 몇 쉬운 거 줄까? 어. 구찌. 구찌? 구찌, 취. 취향. 향기. 기름. 음서제도. 도시락. 악취. 아 그만해. 왜? 그만해.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어떡하냐. 내가 매력 없었네.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아 미안하네. 아 같이 매형님과 매력 없는 것 같은 거. 티가 많이 나? 아 진짜? 어 같이. 솔직히 나는 내 입냄새 못 견디고 있어. 같이. 한번 맡아볼래? 괜찮아. 사랑으로 한번 맡아볼 수 있잖아. 우리 앞으로. 사랑 없어질 수도 있어. 한 그래서 3년은 같이 봐야 되는. 아 근데 이게 진짜 먹는 순간 상쾌하게 딱 오네. 그럼 지금 한번 이 냄새 맡아볼 수 있어? 지금 괜찮을 거 아니야? 이게 맞아? 어? 수박향 나지? 수박향 나. 진짜 수박향 나는데? 나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다. 누구 얼굴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 처음인 거 같지. 이제 가질 수 있어? 안녕. 갈게 나나나. 가자 그냥. 아. 들어갖고 내가 다시 나는데. 들어갖고 이거. 안 하네. 갈게 나나나. 안녕. 가. 형들이 저한테 일 선물을 보냈는데 나나나 너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선물해. 매너남이 되어라. 아니 얼마나 매너남을 만들려고 하길래. 에? 우와 잠깐만. 소장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받은 거는 원래 매너남인데 조금 더 많은 더 매너남이 되라고 이렇게 주신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해요. 오랜만에 참 저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너무 뜻깊은 하루 그리고 그 한 주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좀 어떠셨나요? 흥미로운 정하단의 일주일 1차 브이로그였나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잘 자요.